예배 전에 예, 찬양 올리겠습니다. 예, 저기 다 인사할게요. 지금 찬송가 461장 그러니까 저 찬송 예, 목사님 저 예배 전에 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여기 그 회색 그 중장단도 있고 저희 그 입첼로가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고예비역 중장 최명신 장로님의 발인식을 집례할 특전사 군종참모 민상기 목사입니다. 고 최명신 장군님의 발인식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기독교 예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혹 이 자리에 종교가 다른 분이 계시거나 종교가 없는 분이라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발인식이 장중하고 엄숙한 예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 예비역 중장 최명신 장로님의 발인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 뒷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최명신 장군님은 1926년 11월 27일 황해도 곡산군에서 항일운동가인 아버지와 독실한 기독교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949년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6.25 전쟁의 소위로 참전했습니다. 당시 백골병단이라고 불리는 게릴라 부대를 이끌고
북한군 점령지를 돌며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음의 정복자이시며 어려울 때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죽음의 현실 앞에서 슬퍼하고 우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슬픔을 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에 맡기면서 영원한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으로 계신 김정택 단장님께서 반주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순서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김정택 단장님께서 특송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먼저 해세빌 주장단께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은혜로 하사
그건 주월사 아닌데 그렇게 주월사 나는 매력이나 주월사는 월남 녀석이 현당사 인력 현당사 월남 녀석이 그거는 저기에 매우 뒤로 좀 빠져.